안녕하십니까? 하세요. 자, 여러분, 저랑 같이 이제 인문특강 좀 준비하시도록 하죠. 이제 요번에 이제 제가 이제 1차에서도 강의를 하고 2차에서도 강의를 하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강의를 했는데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는 민법 같은 경우 계약법은 A급에서 찍어드린 게 4개가 나왔고 C급에서 하나가 나와서 불이탈 없었어요. 불이탈 없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얼마만큼 내용을 잘 쓰냐예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대로 못 쓴 경우가 되게 많았다면 지금은 여러분 나중에 2차 과목 들어가면 말씀을 드릴 건데 얼마만큼 내용을 잘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다음 저희 학원이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민법은 아주 잘 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 민법을 공부를 하시려면 저랑 같이 기초부터 탄탄히 잡으셔야 돼요. 인문특강이 내용을 줄여서 요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피와 살이 되는 부분이라 여러분들께서 인문특강은 진짜 꼭 들으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강의 추천을 한다면 무조건 인문특강입니다. 여기서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는 절대 버리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기본 강의 들어가면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하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조문으로 보는 영어정리집인데 요거는 제가 이제 LG인하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LG인하원이 전부 다 이제 코로나 환자들을 위해서 개방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가서 민법 강의를 하면 다들 용어를 네이버에서 못 찾는 거예요. 쳐도 안 나오고 그래서 뜻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용어정리집을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용어정리집에 좀 필요한 내용들을 좀 적어놓긴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필요하신 분은 사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 책은 기본서, 요약서, 그 다음에 용어정리집, 객관식, 필기노트 전부 다 전자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책으로 보시기에 편하다.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로 보시기 편하신 분들은 그냥 아이패드로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기본서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1차 때 수업을 할 때에는 무조건 전자칠판을 씁니다. 판서노트가 있어요. 판서노트를 보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는 집중만 하시고 판서하는 걸 저는 절대 극혐합니다. 정말 필요한 정도 외에는 판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3시간 조금 남짓이라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린트물 잠깐 보시죠. 그럼 프린트물 첫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게 바로 리걸 마인드 맵입니다. 리걸 마인드 맵인데, 자, 리걸이 법적인 마인드죠.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수업을 하시면 이 리걸 마인드를 잡게 되시는데, 이 리걸 마인드는 요런 위험 요소 때문에,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잡기 어려우세요. 그래서 이 리걸 마인드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내가 왜 민법을 공부하는 게 어려운지, 나의 부족함이 아니구나. 나는 지금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민법을 공부하는 게 어렵구나. 이렇게 되세요.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우리나라에 들어온 법이라고 하는 게 순수하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을까요? 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법은 일본에서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들어오는 데가 일본이에요. 자, 일본에서 들어오는데 여러분 일본은 그럼 일본 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법이 넘어왔을까요? 아니요. 독일에서 직수입을 합니다. 근데 왜 독일 법이 들어온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하고 일본이 서로 짝짝꿍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야, 너희 비슷하다. 야, 군국주의. 아, 우리도 군국주의. 아, 막 이러면서 이게 서로 비슷하니까 서로 짝짝꿍이 맞았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들어온 법이 수입이 돼서 일본에서 그것이 우리나라로 넘어옵니다. 예, 우리나라로 넘어오다 보니까 여러분 법을 제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사고방식 때문에 못해요. 자, 사고방식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근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 무슨 공동주의입니다. 그럼 하나 물어보면 되죠. 엄마 아빠가 남이에요? 아니에요? 나라. 엄마 아빠가 남입니까? 아닙니까? 엄마 아빠가 남이에요? 가족이잖아요. 남이죠. 이게 요거부터 잘못됐다니까요. 아니 엄마 아빠가 그럼 돈을 버는데 엄마 아빠가 따로따로 돈을 벌면 세금을 같이 내요? 따로따로 내요? 남이니까. 항상 그 머릿속에 그걸 잊지 마세요. 부모하고 나서도 남이고 부부 사이도 남이고 다 남이에요. 근데 우리는 철저한 공동주의적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을 못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보세요. 남편이 아내한테 돈을 주면 증여세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자, 일단 부부는 남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기부를 50억을 했어요. 그럼 전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기부는 증여입니다. 그럼 내가 50억을 기부하면 그 사람은 불로소득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럼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남한테 주는 건 증여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자식한테 돈을 줄 때에는 내가 미성년인 자식, 아직 성년이 안 된 자식한테는 돈을 줄 때 증여세를 내야 안 내요? 근데 내가 성년이 된 자식한테 돈을 주면 증여세를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부럽잖아요. 그럼 남이니까. 남이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주는 것도 증여세를 내야 돼요. 근데 미성년 자식한테는 왜 증여세를 안 내느냐? 민법에 예외 규정이 있어요. 부양 의무권. 얘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부양을 해야 돼요. 부양을 하니까 돈을 준 거죠. 그럼 법에 근거해서 돈을 줬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성년이 됐으면 내가 더 이상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남한테 돈을 주는가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은 기본적으로 다 남으로 봐요. 그러니까 절대 공동주의적 의식을 버리세요. 그걸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개인주의, 공동주의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뭐 책사라고 좀 하긴 그렇고 자 여러분 용어정립지 14페이지인데요.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자 들어보세요. 자 용어정립지 14페이지 보시게 되면 극단적 개인주의입니다. 자 극단적 개인주의인데 한번 보세요. A의 신용카드를 B가 가져가서 과자를 사 먹었어요. 그러면 B는 A 신용카드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처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남이 어떻게 내 신용카드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A가 남자친구고 B가 여자친구예요. 그럼 남자친구의 신용카드를 여자친구가 가져가서 과자를 사 먹었어요. 그럼 처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남이라니까요. 처벌 받아야죠. 아니 어떻게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신용카드를 쓸 수 있어요? 남의 신용카드를 쓰는 건데. 맞잖아요. 남이라니까요. 절대 남자친구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절대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법을 못하는 이유가 자꾸 헷갈려요. 여자친구하고 남자친구가 어떻게 남이지. 결혼하기 전까지도 남이지. 어떻게 그걸 자꾸 아 이게 특별한 관계 아닙니까? 아 그건 공동주의적 생각 버리셔야 돼요. 자 그럼 또 가도록 할게요. 자 A가 B의 남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해서 아내가 남편의 신용카드를 갖다 써요. 그럼 처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돌아버리겠는 거죠 이게. 여러분 남이니까 일단 처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처벌할 수 없는 규정을 민법에 만들어놨어요. 부부간에는 일상적인 가사활동은 서로 대신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신용카드를 들고 이마트에 가서 물건을 그었다. 샀다. 그러면 이제 이건 일상적인 가사활동이 아니에요. 가사활동이죠. 이거는 남편의 신용카드를 아내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민법에서 예외 규정을 만들어놨어요. 그럼 전제가 항상 뭐예요? 다 남이다. 다 남이다. 그런데 그 남인데 남의 신용카드를 쓰면 안 되는데 부부간에서는 가능하다는 규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써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아내가 네 번째가 뭐냐면 아내가 남편의 신용카드를 들고 가서 자 명품 핸드백을 샀어요. 이게 1960년도에는 아, 명품 핸드백이 아니라 도박자금으로 썼어요. 그러면 그 도박자금으로 쓰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일상적인 가사활동을 벗어났으니까 그땐 처벌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건 뭐냐면 항상 법을 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다 뜯어고쳐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부 사이도 남이다 아니다. 남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남이다 아니다. 남이다. 남이기 때문에 남 대하듯이 대하고 민법에 예외 규정이 있으면 남 대하듯이 못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남이다 아니다? 남이다. 극단적 개인주의로 가셔야 됩니다. 마인드를. 아시겠죠? 극단적 개인주의. 다른 과목을 여러분 공부하실 때에도 행정법이나 다른 거 공부하실 때도 극단적인 개인주의예요. 그럼 내가 지금 구청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집 앞에 보도를 다시 깔았어요. 그럼 남의 집도 깔아줘야 돼요? 내 집만 깔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건 잘 아시더라고. 근데 가족 사이 그러면 남이가 가족이 남이가 남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자 그럼 이제 우리 또 볼게요. 논리적인 부분하고 감정적인데 우린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논리적인 부분을 철저히 배회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가야 되는데 자 여러분 저랑 같이 어디 부분을 보시냐면 프린트물 뒷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프린트물 뒷페이지 가시면은 자 의사의 흠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철저하게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여기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은
어떤 걸 거짓말이라고 하죠?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하죠. 그건 감정적인 얘기고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 거짓말을 어떻게 분석을 할까? 여러분 자 보세요. 거짓말이라는 건 내 마음속에 생각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런데 그걸 외부로 표시할 때 마음속에 있는 걸 표시해요? 마음속과 다르게 표시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못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갑자기 선생님 잘생겼어요 거짓말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은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생각 의사는 당연히 잘생겼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못생겼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못생겼다. 그런데 외부로 표시할 때에는 잘생겼다고 표시해요 못생겼다고 표시해요 잘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내부의 생각인 의사와 외부로 나오는 표시가 일치해요 달라요? 근데 내가 그 스스로를 그걸 알고 말하고 있어요? 모르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깜짝 놀랐죠? 이게 분석입니다. 이게 논리적인 거예요. 그러면 착오는요? 우리가 착오에 빠졌다. 착오는 뭐예요? 우리의 내부의 생각은 호떡을 먹고 싶어요. 근데 표시는 호빵으로 얘기를 했어요. 착오에 빠졌으면 내 내부의 생각과 의사와 외부로 나오는 표시가 일치하진 않는데 그걸 내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게 착오예요. 이게 논리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머릿속에 있는 걸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근데 다 뜯어 고칠 수 있어요. 예, 수업 잘 따라오시면 다 뜯어 고쳐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감정적이었나 예,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요거요. 분석적이 아니고요. 척척이에요. 척하면 척이지. 알아야지. 자,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이, 자, 어떤 분이 있으셨는데, 자,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 뭐냐면은, 제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아줌마가 얘기해요. 거시기 줘봐. 그때만 뭘 갖다 줘요. 아니, 그것이 말고 저것이기. 그것도 갖다 줘요. 어, 이거, 이거, 이거. 여러분, 분명히 표현을 정확하게 해요? 대충 해요? 근데 척하면 척 알아들어야지. 이러고 화를 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되게 감정적으로 교류가 되는 사람들끼리만 우호적이고, 감정적으로 교류가 되지 않는 사람들끼리는 약간 비우호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전문가가 된다면, 척하면 척 알아들어야 돼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랑 같이 어딜 잠깐 보시냐면, 자, 판소노트 좀 보세요. 자, 우리 방금 보셨던 거 요거 말고 그 다음 페이지, 요거 한번 볼게요. 자, 3페이지. 자, 한번 보시죠. 자, 지금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드리는 걸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무조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얼마나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한번 접근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겁니다. 우리나라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법률적인 제한을 받는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법률적인 제한을 받는 관계가 법률관계라고 해요. 이제 내가 나중에 용어 들어가면 설명 다 드릴게요. 자, 호의관계라는 게 있어요. 호의라는 것은 좋은 뜻.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호의관계하고 법률관계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자, 법적 책임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법적 책임. 자, 제가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 법률관계고 법적인 책임을 못 물으면 호의관계예요. 자 그럼 볼게요. 제가 지금 강의를 여러분들하고 돈을 받고 했어요. 돈을 받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강의를 안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강의를 안 하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그냥 갈 거예요. 돈을 지금 냈으면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물으셔야 되죠. 그러면 우리하고 우리 사이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법률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 친구분이 야, 나 저쪽에 가는데 어? 그래? 나 좀 태워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어? 그래? 네, 절로 가서 태워줄게. 그랬는데 친구가 깜빡이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면 저 새끼 그냥 갔네? 어이씨, 저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못 물어요? 그럼 무슨 관계예요? 호의 관계, 호의 관계. 아주 간단한 거예요. 법적인 개념까지 너무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 그럼 옆집에 아줌마가 어, 혹시 놀러가 나갈 때 혹시 뭐 개를 돌봐야 될 것 같으면 나한테 얘기해줘. 내가 개 돌봐줄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 놀러 나가는데 개 좀 돌봐주세요. 아 미안해. 나 바빠서 안 돼. 그러고 있어요. 그럼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무슨 관계였어요? 호의 관계였어요.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법률 관계를 볼게요. 자, 책임을 져야 되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관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법률 행위로 생기는 법률 관계하고 법률의 규정으로 생기는 법률 관계가 있습니다. 자, 법률 행위로 생기는 법률 관계는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해요.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들어간 법률 관계가 있고 의사표시가 전혀 없는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 관계가 있어요. 그럼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의사표시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법률 행위를 하신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버스 탈 때 의사표시 하세요, 안 하세요? 버스 탈 때? 합니다. 왜 그런지 보세요. 버스 문이 피 열렸어요. 타려고 싹 하니까 아저씨가 잠깐 타세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타려는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나 탈래요 하니까 아저씨가 타지 마세요 이렇게 의사표시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의 거의 99%는 전부 다 의사표시를 통해서 해요.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 법률 행위라고 불러요. 법률 행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해서 법률 관계를 맺는 걸 법률 행위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매매 계약. 매매도 의사표시 아니에요. 의사표시.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게 무슨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 식당에서 음식 먹는 건? 매매죠. 식당에 음식을 사는 거죠. 테이크아웃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서 먹는 것도 매매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증여. 여러분, 자, 기부해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구세군함에다가. 안 하셨군요. 사실 저도 잘. 자, 여러분, 기부해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 기부가 다른 게 아니고요. 친구한테, 야, 커피 사줄게.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게 기부예요. 대가를 받지 않고 내가 주는 거. 그게 기부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구세군함만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들 못 알아들으시니까, 친구한테, 야, 커피 좀 사자. 커피 마실래? 그러니까, 나 돈 없어. 내가 살게. 자, 그럼 커피를 뭐 한 거예요? 기부. 증여하신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간에 의사표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자, 그러면 의사표시를 통해서 법률 관계를 맺는다. 커피 산다고 그랬는데 왜 안 사? 야이씨! 하면서 여러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모를 수 있다니까. 왜 커피 안 사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식당에서 밥을 살, 돈을 줬는데 돈을, 밥을 안 줘. 그럼 여러분 법적인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친구한테 커피 사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커피를 안 사줘요. 그럼 친구가 법적인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안 사줘? 그런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가 돼야 돼요. 왜 법적인 책임을 안 줘? 이러면서 법률관계인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호의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커피 사준다 그랬지? 알았어. 킵. 한 잔. 자,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있어요. 법률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자, 그게 아니라 법률의 규정,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경우에 법률관계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면 의사표시를 하나도 안 해요. 길을 지나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럼 여러분도 운전자하고 의사표시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럼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으로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률관계가 성립이 된 거예요. 자, 그럼 그때 뭘 하고 하느냐. 민법 규정을 가만히 보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대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교통사고를 당했으니까 이것이 불법 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그럼 볼게요. 불법 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여러분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요건을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대입을 못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것. 자, 그 다음에 위법할 것. 그리고 손해를 입었을 것. 이렇게 세 가지를 가졌을 때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두 문자를 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고, 위, 손. 자, 외우셔야 돼요, 이런 거는. 그래서 여러분, 가위손이 아니라 뭐라고요? 고위손. 자, 가위손이 아니라 뭐라고요? 고위손. 자, 그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냥 청구합니까? 요 요건을 갖춰야 됩니까?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의도적으로 칠 수도 있지만 실수로 칠 수도 있죠. 그럼 실수로 쳤어요. 과실이 됐죠. 그럼 그 사람이 나를 교통사고를 일으킨 건 위법한 행위예요? 적법한 행위예요? 위법이죠. 그럼 제가 손해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죠. 그러면 불법 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셔야 됩니다. 그냥 불법 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게 아닌 거죠. 무조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따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여러분들이 법을 제일 몰랐을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첫 번째, 될 것 같은데요. 감으로 가면 안 됩니다. 감으로 가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 항상 뭘로 가자고요? 분석적으로.
그래서 돼, 안 돼 그랬을 때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라 고, 위, 손에 해당해서 됩니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자, 그러면 위자료라고 들어보셨어요? 위자료. 위자료가 뭐냐면 위로 하는 돈입니다. 그러면 위자료를 다른 말로 뭐라냐면 정신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자,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첫 번째, 남편이 바람 폈을 때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냐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바람 폈을 때 불법행위 손해배상, 다시 말해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은 내용이 아니라 있어요 없어요? 자, 먼저 볼게요. 고의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손해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정신적 손해도 손해죠. 그 다음에 위법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그러면 바람피는 게 적법이에요? 민법에서는 바람피면 안 되죠. 동거 의무가 있거든요. 정조 의무가 있거든요. 형사처벌을 안 받더라도 민법에서는 적법한 행위 아니죠. 그건 위법이 아니에요. 위법. 그러면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렇게 하나하나씩 따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드디어 저랑 같이 하나하나씩 따지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두리뭉실하게 공부를 하셨다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꼼꼼히 따지시는 습관이 생기셔야 여러분들이 실력이 확 늡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뭐로 한다고요? 고, 위, 손. 가위손이 아니라 고위손.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때 민법의 규정을 더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이 뭘로 배상해라? 금전.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길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떼굴떼굴 쓰러지면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돈이 뭡니까? 불법행위 손해배상. 그리고 민법에 보니까 금전배상이 원칙이래요. 돈 내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아셨죠? 자, 그런데 서로 간에 의사표시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서로 간에 내가 좀 쳐도 되겠냐? 내 너도 쳐도 되겠냐? 살살 여기만 좀 쳐라. 뭐 이런 식으로 의사표시한 적이 없죠? 하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법률행위를 통해서 의사표시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데, 의사표시는 매매 계약일 경우에는 당연히 뭐를 해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청약. 매매 계약을 하기를 청하옵나니. 그랬더니 상대방이 그래, 내 너랑 계약해줄게, 승나.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의 합치. 자, 요거 세 가지를 갖추면 계약이 성립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 청혼은 뭐예요? 혼인계약하기를 청하옵나니라는 거예요. 계약 중에서도 어느 계약? 혼인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청혼이. 그리고 난 다음에 승낙은 그럼 뭐겠어요? 프로포즈를 받아주는 거죠. 이게 승낙이죠. 그럼 서로 간에 의사가 합치해야 안 해요? 합치하죠. 그러면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 계약이. 그래서 청혼은 이거고, 여러분 청약통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게 이거예요. 내 아파트 사기를 내가 청하옵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청약통장이 바로 이 청약이죠. 자, 그러면 청약, 승낙, 의사의 합치가 생기면, 자, 법률행위를 통해서 법률관계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럼 혼인계약도 의사표시 아니에요? 의사표시죠. 그러면 여기서 법률행위를 할 때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의사표시가 효력이 있다. 그럼 뭐라고 불러요? 유효. 그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 그럼 뭐라고 불러요? 무효. 그러면 유효무효가 나오면 무조건 다 뭐예요? 법률행위예요. 유효무효가 나오면 다 뭐예요? 법률행위라고요. 그러면 이 결혼 무효야. 이렇게 되게 하면 뭐예요? 어디였지? 예. 여러분, 종종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도 당황스럽거든요. 이놈의 전자질판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서 유효무효가 나오면 항상 법률행위잖아요. 이 결혼 무효야. 그러면 이 결혼은 당연히 뭘로 했다? 의사표시로. 법률행위로 한 겁니다. 자, 되셨죠? 자, 이제 갑니다. 그러면 또 다음으로. 여러분, 전문가의 차이점은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의사 선생님도 감기가 걸리면 감기약을 먹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머님도 감기 걸렸으면 감기약 먹으라고 그래요. 그럼 똑같이 감기약을 먹으면 감기가 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전문가의 차이점은 뭡니까? 전문가는 어떠어떠한 논리로 어떠어떠한 분석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현상 때문에 감기가 낫는다는 것까지 아는 거고, 비전문가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감기약 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행정사가 되신다는 건 전문가가 되신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러려니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와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알면 뭐가 가능해요?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 저랑 같이 여기 볼게요. 자 최저시급을 좀 저랑 같이 볼까요? 여러분 최저시급을 가만히 보시면 자 최저시급이 예를 들어서 9,620원이라고 합시다. 자 이거 의사표시예요? 법률의 규정으로 정해놨어요. 법률의 규정으로 정해놨죠.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 얼마를 받아야 돼요? 시간당 9,620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의사표시로 법률행위로 시급을 합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간당 8,000원, 시간당 13,000원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건 법률행위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도 갈게요. 시간당 9,620원 받으라고 했는데 시간당 8,000원, 시간당 13,000원 이렇게 정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 경우에 이 규정이 요게 여러분 유효겠습니까? 무효겠습니까? 이렇게 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렇게 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때 여러분 잘 보세요. 법률의 규정하고 법률행위가 꼭 일치해요?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은 시간당 얼마 받으라고 했어요? 9,620원. 근데 의사표시로 법률을 개무시하고 8,000원만 받을 수 있다. 또는 13,000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따로 정할 수 있죠. 액수가 커지니까 당연히 할 수 있다가 아닌 거죠. 민법에서, 아니 민법이 아니지. 자 최저시급을 9,620원 받으라고 했으면 그걸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 13,000원 받는 것도 안 지킨 거고 8,000원 받는 것도 안 지킨 거죠. 법을 무시한 거죠. 그랬을 때 뭘 보셔야 되냐면 여기를 보세요. 법률을 규정을 보세요. 법률의 규정의 경우에 자 최저시급 9,620원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때 이 규정의 취지가 이거는 사회지사랑 관계가 없으니까 니들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데 내가 임의적으로 기준만 잡아줄 테니까 기준 잡아줄 테니까 너희들이 임의적으로 바꿔도 돼. 의사표시로 바꿔도 돼. 법률행위로 바꿔도 돼. 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라면 이걸 꼭 지키지 않은 이 행위는 유효겠어요? 무효겠어요?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강행 규정이라면 이 규정은 사회지사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 알았어? 안 지키면 안 돼. 이렇게 강력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면 그때는 여러분 이 법률을 위반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무효가 됩니다. 자, 유효 무효는 항상 어디서 나온다고요? 법률행위에서 나온다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000원짜리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여러분 아시는 게 상식적으로. 무효. 13,000원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죠? 지금 분명히 저랑 같이 공부했잖아요. 그랬는데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요겁니다. 최저시급이 9,620원인데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자,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여러분 사회질서에 반한다 안 반한다?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다 없다?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밑으로 떨어지는 건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이니까 8,000으로 계약하는 건 여러분 뭐가 된다? 무효가 돼요. 근데 시급을 위로 올라가는 거죠. 13,000원. 여기는 얼마든지 올려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은 무슨 규정이겠어요? 임의규정. 그리고 이런 계약은 뭐가 돼요? 유효. 그러면 자 여기서 봐야 될 게 우리가 중앙선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2차도가 있어요. 그럼 이 레일을 왕복 매차선이라고 불러요. 4차선이라고 불러요. 왕복 매차선? 4차선. 그럼 편도는? 한쪽 도로만 물을 넣으면 뭐라고 해요? 2차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강행규정인데 한쪽 면만 강행규정이라고 해서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불러요. 어느 쪽만 강행규정이다? 한쪽 면만. 편도 차선처럼 한쪽 면만 강행규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편면적 강행규정이니까 이쪽 면은 강행규정이고 저쪽 면은 무슨 규정이란 얘기예요? 임의규정. 그래서 이제 아시겠어요? 왜 시급이 8,000원짜리가 유효고, 아, 무효고, 13,000원짜리가 유효냐?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편면적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뭐, 여러분들하고 제가 뭐 이게 뭐 용어 준비 없으니까 제가 일단 1점만 드릴게요.
자, 우리 용어집 33페이지 보시게 되면은요. 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자, 법률 행위가 나와 있고 법률의 규정이 있습니다. 자, 법률 행위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법률의 규정은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법률의 규정을 줄여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서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법률의 규정을 줄여서 이렇게 부릅니다. 법정. 여러분, 법률의 규정을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법정. 법정 대리인! 그러면 뭐라고요? 법률의 규정으로 선임된 대리인이에요. 법정 대리인. 예, 그렇게 가시는 거죠. 아, 제가 이제 수업 중에는 그 구함을 뻘어뻘어 지어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자, 오늘 첫 느낌이고 여러분들 정신이 좀 약간 뭐 저렇게 많이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셔서 예, 한번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수업 중에서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법정! 그러면 항상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법률의 규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임의 규정은 뭐냐면 선량한 풍소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가 없어요.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은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회질서와 관계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써놨어요. 한쪽 면은 강행 규정의 성격을 지니지만 다른 쪽 면은 임의 규정의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문특강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인문특강에 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자, 어디 보실 거냐면 여러분 저랑 같이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프린트물. 자, 프린트물 다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진짜 진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별표 다섯 개 치세요. 자, 별표 다섯 개 치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보시는 게 뭐냐면 자, 첫 번째 법률 관계였어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법률 행위, 자, 법률 행위가 있는데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의사표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의사표시 부분을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의사표시는 이거의 합성어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의사와 외부로 나가는 표시. 이걸 줄여서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그럼 아까 전에 거짓말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어요? 달랐어요? 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지금 여기 수업을 들으러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의 의사는 뭐지요? 행정사 합격. 표시, 여기 앉아 계시니까 의사를 표시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동기가 있습니다. 왜 이 일을 하는가? 여러분, 동영상 중에서 이런 게 있죠. 동기부여 동영상. 네가 생각하는 의사표시가 어떤 동기로 생겼는가? 동기가 부족한 사람이 동기부여. 이게 민법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사실 동기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게 된 동기, 다른 말로 계기, 다른 말로 뭐라고요? 목적. 자, 요걸 이제 동기라고 하는데 이건 외부적으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죠. 그래서 점점점점 이건 의사표시 내용 속에 안 들어가요. 근데 궁금하면 물어는 볼 수 있죠. 제가 무슨 동기로? 무슨 동기로? 이건 좀 물어보는 건 좀 실례죠. 자, 그래서 동기는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계기, 목적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강사를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의사가 있어서 강사를 하겠다고 표시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무슨 동기? 장사 중에서 제일 투자금이 안 드는 동기. 돈 없어도 할 수 있죠. 마이크 학원에서 주죠. 전자칠판 학원에서 주죠. 저는 책 한 권만 달랑 사서 준비해 오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동기로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갈게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요건데요. 자, 의사표시의 방법입니다.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방법에는 자,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제한이 없습니다. 자, 자기는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는 제한이 없고, 부자기. 자, 요거 이제 나눠서 볼게요. 여러분, 자, 철저하게 나눠봅시다. 의사표시를 가지고 하는데 말을 떠벌린다. 지금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저의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지을작 행위희. 즉, 법률행위를 짓는다. 말을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작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자기는 뭐냐면, 말을 하는 행위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게 부자기입니다. 강의 중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게 이거죠. 좋죠? 여러분도 좋고 나도 좋고.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부자기를 잘 보세요. 부자기는 말을 하지 않는 침묵을 하는 겁니다. 침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의사표시 아니에요. 의사표시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의사표시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어떤 사람을 살인해요.
자기를 한다는 건 살인의 의사를 가지고 칼로 푹 찌르는 거예요. 푹 찔렀어요. 그러면 그 사람 죽었어요. 그럼 자기 행위를 한 거죠. 그럼 살인죄로 처벌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근데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시원하게 쳐다보면서 어쩌지? 이러고 사진만 찍고 갔어요. 그럼 전 살인죄로 처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뭡니까? 부작이에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어요. 살인하겠다는 의사가 한 적이 없죠. 그럼 얜 처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살인죄로. 안 받죠. 근데 걔가 내 딸이에요. 그럼 난 살인죄로 처벌 받아야 안 받아요? 왜? 그렇죠. 부양의무가 있어요. 부양의무 있는 사람이, 구조의무 있는 사람이 걔를 부양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살인죄가 돼야 안 돼요? 살인의 의사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작위는 말을 안 하는 거죠. 말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의무가 있다면? 알려줄 고지 의무가 있다면? 근데 고지 의무 있는 사람이 말을 안 해요. 그럼 의사표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의사선생님은 수술 직전에 고지 의무가 있어요. 이렇다 죽을 수도 있어. 넌 불구가 될 수도 있고 넌 신명이 될 수도 있어. 막 이렇게 고지 의무를 하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수술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의사표시 한 거야 하는 거예요? 한 거로 봐요. 고지를 안 했잖아요. 고지 의무 있는 사람이 말을 안 하면 의사표시 한 걸로 봐요, 안 말하는 걸로 봐요? 구조 의무 있는 사람이 구조하지 않았잖아요. 살인한 걸로 봐요, 안 한 걸로 봐요? 살인한 걸로 보잖아요. 고지 의무 있는 사람이 고지를 안 하면 의사표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람인데 아파트 옆에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요. 그럼 알려줄 고지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하고 분양 광고를 때렸어요. 그럼 저는 사기의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사기의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 광고할 때 옆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는 사실 안 알렸잖아요. 근데 그럼 사기 의사표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자기예요, 부작이에요? 부작이죠. 근데 고지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고지 의무 있는 사람이 옆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죠. 그럼 의사표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겁니다. 사기 의사표시가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경찰관이, 여러분, 경찰관이나 소방관은 구조 의무가 있어요. 구조 의무가. 근데 구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안 하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럼 소방관이 여러분 업무 중이라면 불이 났는데 안 뛰어들어가야 돼요? 뛰어들어가야 돼요? 뛰어들어가야 되죠. 무슨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구조 의무가 있다니까요? 그럼 안 뛰어들어가면 여러분 처벌 안 받아요? 처벌 받아요.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들어갔잖아요. 불이 무섭다고. 처벌 받아요. 근데 휴가 중에 사람을 구했다. 그럼 왜 칭찬을 받아요? 구조 의무가 없는데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몰라도 한참 모르면서 그냥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된 거죠. 휴가 중에 했어. 잘했네. 업무를 안 해야 되는데 했어. 무슨 의무가 있는데, 업무에는? 구조 의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구조 의무가 없는 사람은 굶어 죽게 내버려 둬도 아무런 처벌을 안 받아요. 근데 구조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냥 굶어 죽게 내버려두면 처벌 받는단 말이죠.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부작위의 경우에도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사람이 의사표시를 안 했다. 그럼 의사표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무슨 의무가 있는지를 꼭 따져라. 고지 의무가 있는지를 따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자기입니다. 자기. 자기 해보시게 되면 의사표시를 할 때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원칙이에요. 의사표시를 할 때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볼게요. 근로계약을 할 때는 서면으로 해야 돼요? 구두로도 가능해요? 자, 여러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구두로 가능해요? 서면도 가능해요? 서면으로만 해야 돼요? 구두로도 가능해요? 그냥 알바생이 왔어요. 너 내일부터 일해라. 자, 그럼 내일부터 출근해야 안 해요? 근데 거기 알바생이 얘기하는 거, 사장님 오늘 서면 계약 근로계약서 써야죠. 그러니까 미안, 깜빡이고 서류 안 가져서 내일 쓰자. 그럼 걔는 근로계약이 체결이 안 된 거예요, 체결된 거예요? 체결된 거예요. 구두 서면 다 가능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죠. 서면만 가능한 걸로. 여러분, 왜 서면을 주로 하라고 해요? 서면만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증명하기가 쉽잖아요. 구두는 증명하기가 어렵죠. 근데 요즘에 휴대폰이 잘돼 있잖아요. 녹음시켜서 얼마든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구두로도 가능한 거죠.
됐죠? 그래서 저게 알고 있는 강남에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그거 언제 다 계약서 쓰고 앉아있니? 하면서 그냥 급할 때는 핸드폰 켜서 녹음하고 그걸 녹음을 저장해가지고 노트북에서 저장해서 노트북을 금고에 가지고 계세요. 구두로도 되기 때문에 증명이 수월해졌잖아요. 문명이 발달해서. 자,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모든 의사표시는 의사표시할 때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모두 가능하고 명시, 묵시. 명시가 뭐냐면 밝을 명자에 불시. 밝게 보이는 의사표시를 해도 되고 묵시, 어둡게 보이는 의사표시를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명시가 뭐냐? 편의점에 가서 자 물건을 구입을 한번 해보세요. 저기 뒤에 레종 주세요. 자, 담배를 찝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뭐를 구하려고 하는지 의사표시가 명확해요, 안 명확해요? 막 밝게 보이죠, 막. 저걸 레종을 달라고? 밝게 보이죠? 명시적 의사표시입니다. 그런데 자 진열대에 있는 삼각김밥을 갖다 놨어요. 자, 그러니까 명시적 의사표시예요, 묵시적 의사표시예요? 명시적이 아닙니까? 제가 딱 갖다 놓고 한마디 하는 거죠. 유통기한 지났네요. 이렇게 여러분,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한 적은 없죠. 하지만 내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대충 보니까 어둡게나마 이걸 살려는 의사표시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래서 묵시적 의사표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명시는 말로 하는 거고요, 묵시는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자한테 너 오늘부터 나랑 1일 이렇게 사귀자라고 하는 건 무슨 의사표시예요? 명시. 그런데 갑자기 막 밥을 먹자, 영화 보자, 가방 들어준다. 그럼 명시예요, 묵시예요? 묵시. 행동을 통해서 묵시적으로 어두컴컴한 보이는 거죠. 이씨, 관심 있나? 뭐 이렇게 자 보이는 거죠. 이게 묵시. 자, 묵시적 의사표시입니다. 제 아내는 묵시를 통해서 제 마음을 읽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묵시적 의사표시.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꼭 사전에 미리 해야 돼요, 사후에도 가능해요? 의사표시는 사전, 사후 모두 가능합니다. 자, 근로계약도 한번 볼게요. 자, 근로계약. 자, 그러면 내일서부터 일해라 하고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죠. 근데 면접을 보러 왔는데 너무 바빠서 일단 일부터 도와줬어요. 그랬더니만 너 근로계약하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라도 의사표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원칙에 명시, 묵시, 사전, 사후 다 가능해요. 그리고 서명구두로도 돼야 안 돼요? 돼요. 서명구두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재판상, 재판에 모두 가능하죠, 의사표시를 할 때. 여러분,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의사표시 방법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명시, 묵시, 사전, 사후, 서명구두, 재판상, 재판에 모두 가능하다. 그 다음에 부작위의 경우는 의사표시도 아니다? 아니다. 근데 뭐가 있을 때는 의사표시가 될 수 있다? 고지, 의무. 고지, 의무.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의사표시는 자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자 의사표시가 유효가 되려면, 무효이려면 어떤 차이가 있냐? 의사표시를 할 때 의사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식하거나 알고 있는 사람을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의사 능력자라고 부르고, 그 의사표시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람을 우리 뭐라고 그러냐? 의사 능력자가 아니요 해서 의사 무능력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볼게요. 4살짜리 어린이가 옆에 있는 여자애한테 우리 결혼할래? 라고 얘기했어요. 4살짜리 어린이가 내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걔네들은 결혼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죠. 그럼 걔네들은 의사 능력자, 의사 무능력자? 의사 무능력자. 그럼 걔네들이 결혼 약속을 한 것은 뭐가 된다? 무효. 됐죠? 자, 그 다음에 야, 이제 한 20세 정도 됐어요. 20세 줬는데 우리 결혼할래? 그러니까 결혼하자. 그럼 걔네들은 의사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인식하고 있죠? 그럼 걔네들이 한 약속은 뭐가 되겠어요? 유효, 의사 능력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친구가 만취가 돼가지고 너 우리 회사에 와서 근무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일명 개가 된 거죠. 자, 만취가 돼서 의사 능력자, 의사 무능력자? 의사 무능력자. 그럼 그 사람이 계약을 체결한 약속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술 먹고 뭔 소리를 못해. 그죠? 뭔 소리 해도 돼요. 다 무효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또 넘겨보세요. 판서노트 다음 페이지 또 넘겨보시면, 그럼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다. 시간이 뭐 이렇게 잘 가? 오늘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자,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계약을 체결했으면 매매 계약이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성립했어요. 청약, 승낙, 의사의 합치로서 매매 계약이 성립했어요. 그럼 성립을 했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갑과 을을 모두 묶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계약의 당사자라고 부릅니다.
자,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끼리를 뭐라고 부른다? 계약의 당사자.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입니다. 그런데 갑이 을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야이 상대방아. 을이 갑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야이 상대방아. 당사자들끼리 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야이 상대방아. 상대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얘도 상대방이 될 수 있고 얘도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가겠습니다. 이때 갑이 직접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야, 청약하자, 승낙하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옆에 지나가던 제3자가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면 갑과 을이 얘기하는 게, 제3자가 뭘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빼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 부르자? 제3자라고 부릅니다. 제3자. 자, 그러면 여러분,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막 합니다. 왜 막 싸우죠? 계약의 당사자, 혼인 계약의 당사자끼리 싸우는 거죠. 그럼 엄마가 아빠를 보고 뭐라 이렇게, 야이씨 상대방아. 그러면 이제 아빠가 얘기합니다. 야이 너도 상대방이야.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옆집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 시끄러워요. 그렇다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제3자는 빠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 빼고 나머지는 다 뭐라 부르다? 제3자. 예, 제3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거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봐야 될 것이, 자, 보십니다. 갑이 매매 계약을 을과 체결합니다. 그런데 갑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누가 대신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공인중개사가 대신합니다. 우리는 이 공인중개사를 뭐라고 부르느냐? 법률행위를 대신해주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직장의 김대리 아닙니다. 대리운전기사의 대리 아닙니다. 우리는 법률 행위를 대신해주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의사표시를 대신해주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대리인이 널렸느냐? 널렸죠. 자, 그럼 보세요. 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정사가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의사표시를 대신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주는 거죠. 여러분, 대리인 되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 세무사. 세무신고를 대신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변호사. 법정에서 대신 말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주죠. 그럼 이 사람들 전부 다 뭡니까? 대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률의 규정으로 선임된 사람입니까? 우리의 의사표시, 법률행위로 선임된 사람입니까? 그럼 법률의 규정으로 선임했어요? 의사표시로 선임했죠? 법률행위로 선임했죠? 이런 대리인을 뭐라고 그러냐? 우리의 의사표시로 임의적으로 뽑은 대리인, 임의대리라고 합니다. 법정 대리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법률의 규정으로 정한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10살 때,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되셨죠? 자, 그럼 부모님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10살 때 여러분들이 의사표시를 직접 할 수 있어요? 누군가 대신해야 돼요? 법정 대리인입니다. 법률의 규정으로 의사표시를 대신해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 가고 싶다. 엄마가 대신 가서 학원 의사표시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4살 때 기저귀 사고 싶다. 엉애! 엉애! 막 이렇게 울고 있을 때 엄마가 가서 마트에 가서 의사표시로 대신 사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우린 뭐라고 부릅니까? 대리인. 그러면 자, 대리인도 두 가지가 있죠. 법률 관계죠. 법률 관계는 항상 뭐가 있다? 법률 행위하고 법률의 규정.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법률 관계는 항상 뭐가 있다? 법률 행위하고 법률의 규정. 그러면 법률 행위로 선임된 대리인을 우린 뭐라고 부른다? 임의 대리인. 법률의 규정으로 선임된 대리인을 뭐라고 부른다? 법정 대리인. 아셨죠? 용어를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의사선생님은 대리인이 아니에요. 의사선생님. 의사선생님 대리인이 아니에요. 의사선생님이 여러분 대리 의사표시를 대신해줘야 안 해줘요? 뭐죠? 뭐? 의사선생님이 의사표시 대신하는 게 뭐가 있죠? 그죠, 처방전. 약국에다가 우리가 직접 의사표시해요? 의사선생님이 직접 처방전을 써줘요? 써주죠. 그러면 의사표시는 방식의 제한이 없죠. 구두 서면 돼야 안 돼요? 되죠. 처방전으로 되죠. 그럼 구두로도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야, 처방전을 딱 들고 갔는데 약사님이 이 약이 없는데? 전화를 해요. 저 선생님, 이 약 말고 비슷한 효능 있는 이 약이 있는데 이걸로 대체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그거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럼 의사표시를 꼭 서면으로만 해야 된다? 구두도 가능하다? 구두 서면 다 가능한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대리인인데, 자, 대리인 아까 통째로 지우는 게 있었는데 어디 갔다. 자, 안 보인다. 자, 이 개별적으로 지울게요 이제. 자, 그러면 여러분, 매도인이 물건을 직접 파는 걸 아까 위에서 보셨죠? 직접 의사표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자, 여기 직접 의사 표시했습니다. 자, 매도인이 직접 의사 표시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매도인이 의사 표시를 직접 안 하고 공인중개사가 대신 팔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공인중개사는 대리인이 아니에요. 대리인이죠? 그럼 이 사람이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그 계약은 누구랑 누구 계약의 체결이에요? 공인중개사와 을간의 계약이에요? 갑과 을간의 계약이에요? 갑과 을간의 계약이죠. 의사표시를 대신해 주는 사람은 대신만 해줄 뿐 계약의 당사자는 따로 항상 갑과 을이에요. 자, 세무사가 세무신고를 대신 국세청에다 해줬어요. 그러면 세무사가 신고한 거예요? 내가 신고한 거예요? 내가 세무사한테 맡겼죠? 그럼 내가 세무신고한 거죠? 국가와 나가 당사자가 돼서 세무신고한 거예요. 변호사가 법정에서 대신 변론을 했어요. 그러면 변호사가 자신의 사건을 변론한 거예요? 갑의 사건을 변론한 거예요? 갑의 사건. 그러면 누가 계약의 당사자예요? 갑과 을이 원고 피고가 되는 거지 변호사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 대리인은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때 변호사다. 변호사인데 얘 변호사인지 얘 변호사인지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인데 얘 공인중개사인지 얘 공인중개사인지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용어를 불러서 정리하느냐. 얘를 대리인이라고 부르고 얘가 대리의 의사표시를 하게끔 만든 사람, 얘를 대리로 선임한 사람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본인이라고 불러요. 얘가 의사표시를 대신하는데 얘의 의사표시는 얘의 의사표시를 근본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대리인, 얘는 뭐라고 부른다? 본인. 선임한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본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제3자라고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3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또 지나가던 정이 쳐다봅니다. 그럼 뭐 얘기하는 거죠. 뭘 봐? 제3자가. 그러니까 여기 빼고 나머지 또 나보다 제3자다. 이제 이렇게 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보실 때, 자, 여러분 좀 보실 때 이제 앞으로 이제 용어를 쓰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부하는 민법이 일본에서 넘어왔다고 그랬죠.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태생이 됐다면 김복순이 김말순에게 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일본에서부터 넘어와서 자, 이제 사람 이름은 그냥 뭘로 써버려요? 이렇게 한문으로 써버려요. 갑이 을에게 이렇게 해요.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자,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읽냐면 갑. 요렇게 읽으면 뭐예요? 을. 자, 요렇게 써 있으면 한문 있으면 병. 요렇게 써 있으면 뭐라고 읽다고요? 정. 요렇게 해서 이제 갑을 병정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문에서 한문으로 갑이 을에게 뭘 팔았다, 을이 병한테 뭘 팔았다라고 나온다면 그냥 이대로 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우리 계약법에서도 갑을 병정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문을 공부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나갈 수도 있어요. 가끔씩 가다가 미친 척하고 한 명이 더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걸 무라고 있습니다. 무. 자, 그래서 우리가 다섯 개 정도는 여러분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갑을 병정 무. 자, 이렇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걸 가르쳐 드리는 게 자, 그다음에 제가 하는 일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자, 맨 앞장으로 갈게요. 맨 앞장. 자, 여기까지만 보시고 자, 우리 잠깐 쉬도록 할게요.